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건데요. 이 누나는 지난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는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든 채 집 밖으로 나옵니다. 체포된 사람은 58살 서모 씨로 자신의 집에서 61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의 범행은 사회복지관 직원이 조현병 환자인 서 씨와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19에 요청을 해서 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1층 베란다를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니까 안방에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데. 누나는 안방에서 여러 곳이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고 서 씨는 다른 방에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를 봤을 때 누나가 지난 27일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4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5남매 중 맏이인 누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이 사는 전남 목포와 부산을 오가며 아픈 동생을 돌봐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생이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는다는 소식에 달려와 동생 집에 머물다 변을 당했습니다. 복지관 직원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피의자는 4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초엔 페트병으로 여러 차례 자기 집 벽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내 쳐다보고 그러면 무슨 말하면 애끗하네. 자주 여기 앉았어. 경찰은 서 씨가 지난 2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3주 뒤 퇴원했으며 그 후에도 누나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입원을 권유했지만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일단 강제 입원시키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노동절인 오늘은 강제징용 노동자산 갈등이 정확히 1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전까지 노동자산이 세워졌어야 하지만 원탁회의 구성이 무산되면서 실패했습니다. 노동자산 갈등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노동자산 갈등 1년째를 맞는 노동절. 시민단체가 다시 모였습니다. 노동절 전까지 노동자산을 세우겠다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의회가 백인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펴다 활동을 끊는 탓에 설치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다며 시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원탁회의는 부산시의회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의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사자인 부산시와 앞으로 협의를 열어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노동자상을 쌈지공원에 세우기로 한 동구청과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기자에게는 일본 군함도 강제징용 생존자가 직접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붕괴하고 분노하고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내가 왜 이 고귀한 민족 사적 의를 가진 이 노동자상을 크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참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가 하는 것이 분노스러웠습니다. 노동자상 설립이 추진된 지 1년. 최근 기습 철거와 점거 농성으로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원탁회의로 해결되나 싶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맞는 노동절까지 노동자상은 여전히 임시로 머물러 있을 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기업은 꿈의 직장으로 불리죠. 최근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이 잇따라 공채 전형에 들어갔는데요. 경쟁률이 최대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성과 높은 연봉 때문이겠죠.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접수 원서를 마감한 부산시설공단. 57명 모집에 1,6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직종은 행정직 일반 부문. 5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무려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문화예술 81대 1, 전기직 32대 1, 전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높은 연봉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지원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거기 따른 창의성과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한테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신입사원 지원서를 마감한 부산도시공사는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습니다. 5명을 모집하는 행정직 일반 부문에는 741명이 지원해 1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들도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채용 공고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입 직원 34명과 경력직 15명 등 모두 49명을 채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이나 7월 사이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고, 지난해 50명을 채용한 한국거래소는 올해 9월쯤 지난해 수준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술보증기금도 하반기 60명가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들 금융공기업들의 올해 채용 예상 인원은 350여 명 선. 지난해 채용 규모 600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지난 2017년의 330여 명에 비하면 조금 늘어난 수준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은 문을 두드려 볼 만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마사지 숍이나 피부과가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피부 관리하는 걸 홈 뷰티라고 하는데요.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런 홈 뷰티 관련 가전제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50대 중반의 직장 여성 김계숙 씨는 1년째 피부 관리용 LED 마스크를 사용 중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편하게 관리가 가능한 데다 비용도 줄일 수 있어 마스크 외에도 피부 탄력 관리 기구 등도 잇따라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스크만 샀는데 이게 미담이 조금 가다 보니까 얼굴 씻는 것도 사고 이제 또 화장이 또 잘 묻는다니까 또 기구를 하나 더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리프팅도 된다니까 그것도 사고. 집에서 스스로 피부를 가꾸는 이른바 홈뷰티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년 전 처음으로 LED 마스크를 출시한 한 국내 가전업체의 경우 마스크와 클렌저 등 세트 제품 판매가가 100만 원대 중반을 훌쩍 넘지만 출시 당시보다 월 평균 판매량이 최근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하시게 되면 가족분들이 단체로 다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고객께서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내서 병원을 가지 않거나 피부과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리하게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절을 하시면 미세먼지가 심해진 올봄 특히 홈뷰티 가전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고 나면 찾아오셔서 뭐 트러블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생기시니까 좀 고객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으시고 전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은 훨씬 더 판매량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홈뷰티 가전이 국내 시장의 첫 선을 보인 지난 2013년 800억 원 규모였던 시장 매출 규모가 지난해 5천억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129주년 세계 노동자를 맞아 부산에서도 노동자 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늘 오후 서면 주디스테화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노동자 권리 향상과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모인 1,500명은 투쟁사와 연대 발언 등을 진행한 뒤 서면 인근 2km를 행진했습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 경남본부도 오늘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임단협 투쟁 선포식을 열고 건설 현장 근로기준법 준수와 주휴수당 지급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 선박의 예선 사용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선 사용 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광역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장관이 주의나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3년 동안 시 금고 유치와 관련해 부산은행으로부터 수수한 협력 사업비가 1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해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부산시에 63억 1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부산은행은 2017년에는 67억 1,500만 원, 2016년에는 57억 9,500만 원을 부산시에 출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시 금고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 내놓는 사업비를 부당한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인천공항 취향을 위해 서울에서 근무할 경력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7월쯤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3월 인천공항 취향을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내일 열리는 한중항공운수권 신규 배분에서 중국 노선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15억 원을 지원하는 부산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토트넘이 아약스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 역시 커 보였습니다. 정규목 기자.